대구 두류공원입니다.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그런데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뭐 때문에 불편하죠. 아무래도 서마 안 쳐다서 마 오토바이는 빨리 달리니까 시원한 맛도 있고 그런데 이건 자전거 이거는 힘으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불편하죠. 아무래도. 자전거 인구 1천만 명 시대. 최근 5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도 1,340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10%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. 특히 최근 3년 동안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모두 4,393건에 57명이나 사망해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 수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. 또 혈중알코올 농도 0.05%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 원,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대구가 이제 평지라는 특성 때문에 자전거 이용률이 인구 대비했을 때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. 자전거 사고의 대다수가 일반 주택지 주변에서 생활권에서 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. 또 과태료 미납 시에는 국제면허 발급이 제한되고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인목과 같은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미끄럼 방지 주차가 의무화됩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